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2년 가까이 부동산 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동안 제 영상을 애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제 채널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저를 도와주신 정말 감사한 분들을 소개하고 유튜브에서 실버 버튼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실버 버튼을 공개하는 우리가 언박싱이라고 하는데 언박싱 영상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저 옆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동안 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분들을 소개한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분만 모셔봤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쇼를 진행하는 박찬웅 장인 석준입니다. 네, 제 장인어른이세요. 그러니까 제 처의 아버님 되시죠. 제가 평소에 아버님이라고 부르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아주 오랫동안 음악을 하셨고 현재도 음악을 하십니다. 또 석준의 음악 앨범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별도로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녹음실을 제가 그동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녹음실에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렇게 하면 뒷 색깔이 바뀔 텐데 이렇게 녹색에서 이렇게 하면 녹색 색깔이 빠지고 지금 보이시는 배경 색깔 나오는데 사실 이 녹음실을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돈을 받으시고 대여주셔야 되는데 사위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그죠? 이렇게 무상으로 여태까지 제공해 주셨습니다. 사실 또 우리 아버님 외에도 뭐 영상을 찍어주시는 분, 또 편집 도와주시는 분이 여러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영상 나오는 거는 다들 꺼려하셔가지고 저희 아버님만 대표로 모셔봤습니다. 근데 아버지, 제가 이제 영상을 2019년 8월 13일 날 제가 처음 영상 올렸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보셨잖아요. 제 성장을. 그래서 혹시 그동안에 저한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나 아니면 또 제 채널을 그동안 사랑해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었다라고 하시면 이 기회를 빌어서 간단하게 좀 부탁합니다. 워낙에 뭐 경제방송에서 방송을 많이 했던 사위이기 때문에 별 걱정은 안 했지만 제 스튜디오인지라 제가 좀 잔소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일주일에 두 번씩 힘든데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밤을 새워가면서라도 녹화를 해서 올리는 것이 기특하기도 하고 아마 그런 결과가 이렇게 실버 버튼 타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사위지만 참 자랑스럽고 근면한 젊은이라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좀 이 유튜브 채널 사랑해 주시고 우리 사위 이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평소에 이제 이런 말씀을 저에게 가끔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영상이 아닌 이제 만나 뵙고 말씀 들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아유, 좀 예. 아유, 쑥스럽네요. 아이고, 쑥스럽고 사실은 가수들 디렉터는 제가 참 많이 했던 사람이지만 우리 그 사위인지라 또 싫은 소리, 아이고. 아주 과감한 그 디렉팅을 못할 때도 많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아주 곧잘 합니다. 네.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이렇게 그 칭찬받는 게 굉장히 쑥스럽네요. 아무튼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크리에이트 어워즈라고 해서 이렇게 구독자가 10만을 넘어가면 이제 실버 버튼을 주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뭐 워낙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이런 영상 올렸기 때문에 아실 텐데 저도 그걸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구독자가 12만 3천 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만 넘었을 때 유튜브에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이렇게 실버 버튼을 줬는데 그 실버 버튼 그 받은 거 공개하는 언박싱 영상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요게 바로 그 실버 버튼 이제 유튜브에서 준 이렇게 미국에서 직접 날라왔습니다. 박스인데 이걸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저보다
워낙 구독자 수가 많은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뭐 저는 이제 12만이지만 뭐 20만, 30만, 100만, 200만, 300만 이렇게 뭐 1000만 넘으신 분들도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1억 구독자분들이 넘은 채널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미약하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12만 3천 분이라는 구독자분들은 너무나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공개할 텐데요. 제가 공개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저를 도와주신 저희 아버님께서 직접 한번 이걸 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0만 돼가지고 아버지 제가 골드 버튼을 받으면 그때는 제가 이제 딸게요. 자, 100만의 골드. 네. 이제 1000만이면 다이아몬드. 네. 자, 무궁무궁하게 발전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커팅했고 여기도 하나 더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도 앞에도. 예, 네, 갖다 시고 저도 이걸 처음 하는 거라 뭐 어디를 따야 될지 모르겠어요. 칼을. 네. 하고 이거를 이걸 어때? 열질 못하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처음 하는 거라서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를 이렇게 여나 봐요, 아버지. 다, 예, 잘 하셨고요. 예, 이걸 여시고, 딱 여시고. 예, 같이 끄시면, 빼고 나서, 예, 열면, 쭉 빼면, 이게 잘 안 빠져요. 같이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싱을 아주 잘했네요. 이게 미국에서 물건도 오기 때문에 아주 박싱을 꼼꼼하게 했습니다. 정교하게. 딱 열면, 이렇게 해서 아마 카메라에 좀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유튜브에서 일단 뭐가 왔습니다. 이게 보니까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해석을 못 하겠고요. 아무튼 뭐 수고했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왔고요. 이게 바로 그 실버 버튼입니다. 아마 조명 때문에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살짝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큰 플레이 버튼이 있고요. 근데 비닐 한번 살짝 벗겨보실 거예요, 아버지? 비닐을 이렇게 벗겨보시면, 이렇게 잡고, 이건 제가 내릴게요. 여기서 쭉 빼시면. 네. 아, 이거 실버네요. 예, 예. 이렇게. 실버 아주 멋집니다. 실버. 알겠습니다. 이게 감회가 새롭네요. 자, 진짜. 이제 골드, 다이아몬드. 골드까지 기대해봅니다. 가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100만을 지금까지 잘 했는데 100만을 넘어야 되는데 사실 부동산 쪽으로 100만 넘기가 사실은 좀 힘들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 부동산 분야에서 구독자가 가장 많으신 분이 아마 60만 넘은 걸 알고 있는데 60만, 50만, 40만, 30만, 20만 이렇게 많이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뭐 100만 뭐 시간이 걸리면 모르겠지만 바라보고 열심히 해봐야겠죠. 조금만 가까이 지금 한번 처럼 네. 열심히 하면 네. 충분히 가능할 거라 봐요. 진짜 그럴까요, 아버지? 그렇지. 알겠습니다. 한번 가까이 한번 살짝 대볼게요. 이렇게 가시면 아마 글씨가 흰색으로 표시가 돼가지고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플레이 버튼 아래쪽에 부동산 쇼라고 해서 이제 쇼는 제가 영어로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쇼라고 해서 뭐 10만 구독자 뭐 통과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버 버튼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이 실버 버튼은 유튜브에서 만들어준 거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만들어준 거죠. 여러분들이 10만 분 넘게 저를 제 채널을 애청해 주시지 않았다면 구독해 주지 않았다면 이런 실버 버튼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유튜브 채널 부동산 쇼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인사 한번 가장 한번 할까요? 이렇게 한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실버 버튼도 이렇게 예, 공개했는데요. 그 아버지 매년 연말 되면 이렇게 뭐 방송계나 영화계에서 시상식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신 수상자분들이 꼭 이런 소감 발표하잖아요. 부족한 저에게 이런 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식상하다고 느꼈는데 저도 이렇게 유튜브로부터 상을 받아보니까 예, 유튜브 어워즈 상이잖아요. 그리고 예. 팬들과 그 지지해 주신 분들에게 네. 인사를
정중하게 한번 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받아보니까 식상했던 그 표현들이 정말 지금 이 순간 저에게 진심으로 예, 느껴집니다. 저도 처음에 이 영어 채널을 시작할 때 그냥 좀 그 초심이 있었거든요. 부동산 관련해서 그 정보들을 정말 보신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유익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영상 만들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도 여러분들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런 상도 받았는데, 어쨌든 정말 부족한 저에게 이런 상을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유튜브에서는 그동안 뭐 10만 명 될 때까지 고생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구독자가 많으면 좀 책임감을 가지고 더 질 좋은 영상을 만들어라 라는 그 채찍으로도 받을 것 같아요. 아마 그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초심 잃지 않고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가 될까요, 아버지? 그럼 되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실버 버튼 언박싱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제가 처음에 새겼던 그 초심 잃지 않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만들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셨던 그 마음 변치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